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용산구 이태원동의 다세대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전해 주시죠. 예, 개요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개상 이태원동이라고 했는데 해당 주택이 있는 동네는 한남 1구역이고요. 최근에 뉴타운에서 해제되었다가 다시 이제 재개발을 신청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한 동네 한남 1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6호선 이태원역 도보 3분 되겠고요. 전용면적 투룸 23.13제곱미터고 대지 지분이 16.55제곱미터로 대지 지분이 5평 정도 넘게 되겠죠. 자, 층수는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있고 그중에 3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두 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이제 화장실까지 있는 전형적인 투룸 구조이고요. 특징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준공은 22년도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자, 매매가 8억 9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자, 건물의 특징. 자, 외관으로 보면 자, 동네를 크게 이제 카메라 한 샷에 담아봤는데 해당 건물만 이제 아이보리색, 이제 화이트 톤의 이제 건물이 코너 각지에 딱서 있죠. 그 나머지 주택들도 옆에 보이는데 전부 다 빨간 벽돌 주택들입니다. 굉장히 노후된 동네입니다. 한남 1구역의 현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코너 각지를 끼고 있는 그 건물로서 굉장히 진출입이 편하고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두어서 주차 편의성을 굉장히 높였고 자, 외관에 창을 좀 크게 내서 환기와 뭐그 채광에 굉장히 신경 쓴 모습입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전용면적 23.13, 대지 지분 5평. 예, 이제 투룸 구조가 보이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빼서 주방을 따로 쓸수 있고 그 주방 그 가전제품 보면은 냉장고 세탁기가 이제 탑재가 돼 있죠. 예, 빌트인 돼 있고 수전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이제 주방 활동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 방을 보면 이제 샤시가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게 돼 있고 각 실마다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형으로 해놔서 지금 이제 그 냉난방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다라고 볼수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고급지게 호텔식으로 해놔서 굉장히 이제 실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부의 모습까지도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앞서 대표님의 설명 잘 들으셨죠? 사진과 함께 보셨겠지만 근처만 스윽 가도 아, 여기구나 싶을 겁니다. 일단은 색감부터 외관이 다르죠. 거기에다가 신축 건물로 코너면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띄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부 모습까지 꼼꼼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의 특징까지 살펴드렸는데 주변의 입지, 호재까지 알아볼 거거든요. 사실 뭐 완벽한 인프라와 함께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넘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입지와 호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아는 한남 뉴타운 지역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자, 교통적인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태원역 6호선을 이제 도보 3분 내로 이용할 수 있고요. 한남 1, 2, 3, 4, 5 구역 중에서 1구역이 가장 이태원역에 붙어 있죠. 그래서 지하철 편의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삼각지, 용산역, 효창공원역, 뭐 아래쪽에 한남역 등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는 이렇게 보시고, 자, 이 생활 인프라, 이제 한남동만의 생활 인프라가 있어요. 한남동 내부에 대학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남산타워가 있어서 이게 녹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왼쪽에 보시면 용산민족공원 재개발을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 품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 일대가 용산민족공원이 지금 우리 서울로 치면은 미국에서 뭐알수 있는 센트럴 파크 역할을 용산민족공원이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국가적인 큰 공원이 집앞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한남동입니다. 물론 구비치는 한강을 아래쪽으로 끼고 있고요. 자, 서울 전체 지도를 봤을 때그 지도상의 정가운데 용산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한남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남동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직주 근접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종로, 강남, 용산, 그리고 뭐 여의도까지 직주 근접이 우수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3대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강남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 종로 업무지구. 이렇게 각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해보면 삼각형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한남동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직장까지, 주요 업무 단지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 그러한 최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한강변과 민족공원이 눈에 띄게 지도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에 굉장히 최우수한 자리다, 한남동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자, 이 안에 용산국제학교가 있고요. 뭐 용산구 양동중, 뭐 삼광초, 이태원초 등 일대에 유명한 학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살면서 그 자녀들 그 학군을 이용해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아는 인프라 정도이고요. 이제 앞으로 개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용산 민족공원 단계별 조성을 예정합니다. 자, 민족공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위에 부분은 메인포스트, 아래를 사우스포스트, 이렇게 해서 우리 용산 민족공원이 재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 이촌동 왼쪽에 용산역까지 보행축도 연결하게 되고, 지금 뭐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 일대를 파크사이드라는 서울, 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남동. 자, 우리 강변북로 지나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언덕에 있는 한남동 그 노후 주택들이 이제 굉장히 초호화 럭셔리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용하는 용산민족공원이 이제 앞마당처럼 녹지 공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에 있어서 직장이 될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기반 시설 공사가 2025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이미 지금 이제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초고층의 업무단지, 글로벌한 업무단지가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정비창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제 업무지구라고 이제 입에 배었죠. 예.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위에 전자상가 라인까지 엄청난 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한남동에서는 뭐 마을버스로도 도보로도 가능한 근접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호재,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죠. 한남동이 1, 2, 3, 4, 5, 이 다섯 개 구역으로 뉴타운이 발표가 되고,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재개발에 방해되는 요소인 그 뭐 상권이나 상가, 이런 라인들을 배척을 하고 다시 우리 한남 1구역 다시 출발합시다 해서 23년도 11월 달에 동의율 77%로 신속통합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이 이제 수시 공모 형태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 이제 호재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GTX-B 노선 용산역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용산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최고급 주거단지가 될 한남동 일대에 있는 다세대 주택, 훗날 조합원 지위 취득이 가능한 이런 다세대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이태원역 인근입니다. 일단 인프라도 좋고 입지도 굉장히 좋지만 호재 가려지는 느낌이죠. 굉장히 큰 호재들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정비착 일대 개발부터 해서 이 일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용산구 이태원동의 다세대, 지금부터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자, 예상 매매가가 8억 9천만 원입니다. 방금 투룸이. 그래서 예상 임대가가 2억 9천만 원인데 실투자 금액이 지금 6억 원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